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토목집 강사 이양민입니다. 아까 미리 리허설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현재 영상은 2025년도 토목집 설명회입니다. 전체 1부와 2부고요. 1부는 2024년도 토목집 채용 정보, 2부는 2025년 대비 이양민 토목집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이양민 토목집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다음 카페,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이나 기타 자료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고요.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부입니다. 2024년도 토목집 채용 정보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한 번은 확인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과 맞나 한번 봐보세요. 제가 PPT 미리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보시면요. 2024년도 토목집 채용 정보 1위죠. 1번이고 봐주세요. 수업도 아니지만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도를 17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 외에 국가직까지 같이 한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0번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 보시면 선발 인원은 70명이었고요. 원서 접수. 나 시험 보겠습니다. 2237명. 응시 인원은 1720. 다음 카페에다 제가 관련 PPT는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시율은 76.9%. 보통 저희가 응시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전국 평균으로? 지방직 포함한다고 하면 보통 응시율이 7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올해 서울, 경기, 인천 묶어서 같이 보거든요. 이곳의 응시율이 70% 좀 다소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수 인원 딱 보면 대충 시험장에 몇 명이 앉을지가 미리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은 24.6:1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국구 시험입니다. 그래서 직접 국가직을 준비하신 분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대다수는 모의고사 느낌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워밍업 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합격선은 74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타 합격선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 방법 말씀드렸을 거예요. 산출 방법은 오른쪽에 예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발 인원은 121, 320, 30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산된 선발 인원은 471명. 응시 인원은 실제 시험장에 앉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이렇게 변신서 쓰는 건 아닌 거니까 앉으면 각각 인원이 이렇습니다. 1165명이고요. 응시율은 나와 있는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70.6%? 특이하죠. 보통 75%였고요. 전해나 2023, 뭐 2022 거의 다 75%인데 유독 낮았습니다. 실제 경쟁률은 응시인원을 선발 인원으로 나누게 되는데 계산해보면 2.5:1입니다. 2.5:1. 2.5:1에 대해서 확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이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만큼 낮은 수치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토목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가끔 제가 아까 먼저 오신 분들 상담받고 제가 여쭤봤는데 토목직 시험 왜 준비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생각하셨어요? 물어볼 겁니다. 토목직 시험을 준비한 이유, 토목이 좋아서? 이거는 나도 아니야.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아, 전공자분들도 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토목직이 좋아서 선택한 분은 솔직히 있을 수가 없죠. 거의 다 사실은 등 떠밀듯이 준비를 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은 수없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속 등 떠밀렸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갈 때도 대학을 간다는 게 생각이 앞섰던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직업 선택이나 그런 것도 비전들을 보고 나서 가진 않거든요. 잘못했던 게 아니라 나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서 토목을 선택했다는 건 굉장한 인연인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다는 얘기야.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목이 좋아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왜요? 할만 하겠다. 맞잖아요. 그 생각을 솔직히 좀 쫙 웃네 살짝. 미소가 돌잖아요.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돌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제 그걸 잊게 된다는 얘기야. 하면 실현이 오죠. 실현 없는 공부가 어딨어. 당연히 공부를 하면 어렵지. 이거는 토목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랑 경쟁해서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기가 왜 준비하는지를 처음에 확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흔들리는 건 여러분의 마음인 거지. 과목이 바뀌거나 내가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질문합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마하다고 아까 생각하셨잖아요. 제가 좀 더 수치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이거 별건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는 머릿말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빈소로 듣기보다는 그거 보시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거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 그래도 한번 훑어볼까요? 해당 지역이 또 자기 지역이 아닐 수 있으니까 첫 페이지가 제가 노란색 박스는 보통 이제 지역과 같이 묶이는 곳을 묶었습니다. 국가직을 제외한다고 하면 17개 시도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습니다. 합격선 확인해 보시고요. 참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변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쉽게 붙은 것 같은데 누군가 쉽게 붙었다는 그 이면에는 누군가는 안타깝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보고 싶은 건 보더라고요. 강의를 선택할 때도 직렬을 선택할 때도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 나도 누가 봤는데 야, 저기 커트라인 85점이네 나 해볼까? 안 그러잖아.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보고 싶은 통계만 봤을 거예요. 오늘은 시야를 넓혀서 솔직해집시다. 그래서 충남, 대전, 세종을 묶었고요. 에휴, 그쵸? 안타깝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 토목과는 토목 직렬은 왜 쿼터에 났습니까? 뭐 합니까? 왜 많이 뽑습니까? 보통 두 가지로 대표적인 질문이 나뉘는데 많이 뽑는 이유는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청, 고청,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도 한번 찾아보세요. 응? 조직도 찾으면 크게 행정, 사회복지, 토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거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 그만큼 많은 이용자를 채용하고 있고 커트라인 낮은 이유는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인데 많이 뽑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많이 필요하고 많이 뽑고 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몇 대 몇 정도가 나와야지만 지금 이 사태가 해결이 될까요? 이 사태는 그렇죠? 단기간에 물론 여러분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 느낌일 수 있겠지만 흔히 다른 직렬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수대가 나오게 될까요? 이게 7, 8대 1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불가능이야. 내가 공무원 강사 한 이후로 17년 됐거든요. 나는 7, 8대 1 근처를 못 봤어요. 과거에 높았습니다. 한 3, 4대를 갈 때 그때 커트라인이 엄청 높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공무원 합격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최적의 시기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하세요? 나는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칠 때고 하한가 칠 때 있거든요. 네?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하한가지 저는 하한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주식하시면 아시죠? 응? 영원히 하한가 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상한가 치는 것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입학하고 그 당시에 대학가의 당시에는 못 믿겠지만 토목이랑 건축이 엄청나게 인기과였어요. 그 와중에 건축이 더 인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매기도 하고 좀 있잖아요. 토목은 뭐 하는 자체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자 뭐 하다가 화공은 그 당시에 인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좀 인기 있잖아요. 응?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 말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감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한가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 보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자기가 더 객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 그래서 7, 8대 1이 되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따 통계에 대해서는 좀 더 몇 차례 말씀을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도에 제가 이거 영상을 마지막 찍고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죠. 작년에 제가 몸이 안 좋고 해서 건너뛰었고 올해 또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통계가 또 공교롭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때가 아 이거 넘겨볼게요. 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이 PPT 영상 그대로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적을 건 없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뭐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중요한 건 경쟁률도 다양하지만 경쟁률 높으면 여전히 커트라인도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은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변. 여러분 그 이변을 노리고 단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커트라인 계속 전부 다 81, 82 이러면 시험 어떻게 준비해요? 아 하긴 하겠지. 근데 단기로 합격할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단기로 합격하려고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게 목적이고. 그런 단기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 영상은 희망적으로 내년 잘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있지만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 어저께도 이제 경기도 발표가 났고 이면에는 안타까운 불합격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변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 과정에서 빨리 붓기도 하고 윤곽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전북 스트레치 한번 할까요? 왜 이렇게 긴장? 스트레치 한번 하세요. 하세요. 나와서 시킬 거예요, 같이. 아, 힘들어요. 재미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중요한 얘기니까. 강원, 제주. 네, 이렇습니다. 서울 지방, 국가직을 제외해서 토탈 17개 시, 도를 합쳐서 합산된 결과는 1268명, 원서흡수가 5155명, 네, 응시원이 3755명이고요. 응시율은 72% 정도 됩니다. 그죠? 아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많이 까먹은 거죠. 그다음에 경쟁률이 3.0:1이고요. 합격선이 평균, 한과 상한을 전체적 평균 내보면 산술 평균 냈거든요. 했더니 6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족이나 장애모집은 제외를 했고요. 두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계산을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제가 이게 작년에 제가 촬영을 못했고 23년도 대비 그러니까 22년 통계를 제가 그대로 책에서 확인을 했는데 몇 명이냐? 이게 보시면 5,814명이에요. 응시원이 그 당시. 그 다음에 얘가 몇 명을 뽑았냐면은 줄었는데 잠깐만 아 1,755명. 그러니까 얘도 줄고 얘도 준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경쟁률이 그 당시에는 3.0:1이었잖아요. 그때 똑같이 3.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차이가 없은 거죠. 왜 차이가 없느냐? 사이좋게 나눠가진 거죠. 그렇죠? 너도 줄고 나도 줄고 얘는 줄면 안 되죠. 그래서 경쟁률은 똑같이 3.0:1. 정확하게 따지면 3.3:1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 거죠. 실제 경쟁률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만 본다고 하면 또 하나 확연하게 확인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 경기, 인천의 응시율이 75% 정도 됐고요. 약간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 경쟁률이 2.5:1이었어요. 지금 아까 응시율 말씀드렸죠? 70%. 한 71%? 좀 줄고. 희한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 등학 들어간 것만큼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응? 물론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시장 전체 풀은 점점 적게 뽑는 대신 적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뭐 역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진입할 때 어떤 통계상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다. 근데 이게 2.5:1밖에 안 되니까 이게 미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뭐 프린트나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직년 대비 높은 과락률과 낮은 합격 커트라인. 과락률이 왜 높냐? 누가 나한테 과락률이 높은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데 그럼 내가 머리 나쁜 거 다 머리가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과락률이 왜 높아요? 계산하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계산. 그리고 아까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 물러설 생각 좀 하지 마.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안 하셔도 시작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하실 때 나는 계산을 잘 못한다. 뭐 비전공이다. 뭐 온갖 이유로 다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내가 아까 얘기도 돼요? 그래서 아니 비전공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 비전공이세요? 그랬더니 아, 비전공도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분 아니에요. 문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문과세요? 또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호텔 관리 뭐 그런 거 경영을 하시는 거야. 또 그걸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옛날 고등학교 다니고 뭐 할 때 수리를 못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할수록 계속 뒷걸음치는 거예요. 스톱! 딱 어느 순간 멈추잖아. 더 이상 단점은 없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제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전체지만 나한테는 사실 통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는 그보다 더 악조건. 그럼 내가 더 악조건을 찾아서 그분도 합격했다고 또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뭔가 앞서가기, 튕겨 나가기 위해서는 버팀발이 있어야 될 거잖아.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기의 단점 한번 적어보세요. 더 이상 물러설 데 없어. 그리고 그거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응? 누군가는 이겨냈다니까?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걸 여러분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했던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도 갖지 마. 오늘 이거 얘기하고 뭐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 지금 당장 뭐 내 수업 들어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토목적인 결정 짓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높은 과락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학은 거의 100% 계산이죠. 난 계산 싫다. 난 설명문제 좋다. 착각하지만 설명문제 더 어려워요. 계산이 어느 순간 더 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산은 딱 떨어지잖아. 설명문제는 머리 아프게 생각보다. 토목설계는 뭐 들쑥날쑥한데 요즘 토목설계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쨌든 계산은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낮은 합격 커트라인. 이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워서?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최근만 생각하고 있지. 그렇죠? 여러분 보통 뭐 작년에 재학년께 넘겨보고 있는 거잖아. 난 17년은 보고 있어, 여러분들. 과거 10년 전 들어가신 분은 솔직히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경쟁률 높았고 점수 커트라인도 높았고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결국 이유는 풀이 적어지니까 문제는 점점점 쉬워지는 거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살짝 이렇게 손가락만 들어보시겠어요? 개인정보니까. 자, 나 비전공자다. 봐봐. 지금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거의 한 40%야 비전공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비전공자가 많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손가락 한번 더 들어볼까?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난 문과다. 문과도 있어요. 물론 펀치상 지금은 이제 많지 않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험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봐봐. 올해가 2025년도에 합격하기 싫다. 1년 정도 더 할 거다. 내공 쌓겠다. 난 이상한 사람이다. 손 들면 안 되죠. 그런 사람 없잖아. 아, 결국 이 풀 안에서는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게 사실은 대다수의 목적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코타에 높으면 말이 안 돼, 이게. 아니, 낮아서 왔는데 왜 반대로 왜 낮냐고 역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 머리가 부족하거나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따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 이거 응시원 대비 대규모 선발 인원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고인물이 없어, 적체 인원이. 지금 당장 내보내기도 바빠요. 그래도 믿으려고 했잖아요. 왜냐면 아까 천 몇 명이었어? 1268명을 같이 뽑아서 분산시키나?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지역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불복이 있어, 사실은. 나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복불복이 있어요. 점수 커트라인 보세요. 너 얘 잠이 오겠어, 얘? 잠이 안 오겠죠? 잠이 안 올 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런 이면을 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없어. 얘는, 그쵸, 평생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적체 인원이 없어요. 빨리빨리 빠져나. 이거는 내가 장담하는데 통칙 제가 강사를 떠나서 객관적인 어떤 통계만 본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 경향은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다른 중년 대비 높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높은 그래서 단기 합격 비율을 갖고 있다. 보통 대형 학원이나 기타 학원에서 단기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거 내가 무슨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단기는 뭐 특정 용치는 아니니까. 단기라 얘기를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진짜 단기로 불투틀 수 있는지. 대다수는 단기로 안 되니까 단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단기를 강조하지 않죠. 왜? 창피하니까. 단기로 많이 붙어요, 실제로. 합격수기 넘겨보세요. 보면은 진짜 드라마틱한 게 많죠. 막 6개월 공부했습니다. 이한민 선생 덕분입니다. 걔 왜 합격한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걔가 잘한 거 운이 좋은 거고. 이변이 발생한다고요. 여러분이 단기간에 합격한다고 하면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이변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변 안에서 여러분이 승패를 잡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임하는 자세. 이거는 출제 기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뭐하다 그런 게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요즘은 이제 면접도 사실 좀 편리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해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변한 거죠. 비정규도 많고 뭐 하면은 그 풀을 이용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무언가 어쨌든 인재를 뽑고 채용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약간은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문제는 문제대로, 나는 나대로.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 교수님이 문제를 쉽게 냈다, 어렵게 냈다. 어렵게 낸 거야. 너 교수님이 그 문제 어려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 자기는 쉬운 거죠. 보니까 맨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나 같아도 문제래.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나왔지? 재작년에 뭐 나왔지? 교수님이 창작할 것 같아요? 절대 창작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체감 연구 넘겨보다가 오이씨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이걸 가르쳤으니까 애들이 이걸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 이런 거. 이건 이제 망하는 경우야. 자기 착각 보는 경우. 제일 그지 같은 경우야.
보통은 넘겨서 아 똑같이는 안 내지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약간 터치를 하는 거죠. 넘기면서 이거 괜찮은데? 요 정도 수준 내면 된다는 얘기지. 아 이때 커트라인 요 정도 나왔으니까 이때 커트라인이 한 60점 나왔대. 나는 요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혁초에서 목표한 게 한 65점 되니까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응? 나는 그걸 추적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걸 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커트라인 따고 해서 준비 설렁설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그죠. 속담 호랑이가 뭐 하기 위해서는 뭐 전력 한다고 하는 것처럼 커트라인 왔다라고 해서 내 제일 황당한 게 작년에 40점으로 합격을 한 거야. 누가? 자기 지역이. 난 40점만큼만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40점 맞으면 걔는 평생 운을 다 쓴 거예요. 아니 그게 컨트롤이 돼요? 40점 뭐 하는 거? 내가 80점 맞아야지, 6점 맞아야지. 그럼 언제 돼? 100점 맞을 사람이. 100점 맞을 사람이 내가 40점 맞아야지. 이건 되지. 내가 40점 맞지 말고 나머지 틀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가 40점 맞아야지? 땡. 그리고 뭘 잘 못하느냐.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피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격투기를 배웠어. 싸움을 잘하는 거지. 또 아무랑 막 싸워요? 운동 배우는 건 자기 위치를 알게 된다는 얘기야. 응? 내가 이길 사람과 내가 이기지 못할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버리하게 단기간 공부한다고 해서 이 초짜들이 가장 많이 할 실수가 그렇죠? 아무나 막 건드리는 거예요. 특히 누가 봐도 강해 보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미쳐서 걔랑 싸우게? 누가 봐도 약해 보이는 건 괜찮아요. 내가 싸울 것 같으니까. 문제는 그게 이것도 아닌 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게 있어. 약해 보이는데 센다든가 세 분 약하든가 이걸 구분지는 게 공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한테 뭐 해야 되냐고 묻는 건 그 상황과 그 시기에 따라 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시간이 충분해. 나는 근데 이만큼만 해야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난 남들처럼 이만큼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 잘 알지. 응? 선택장애예요. 선택할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 선택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 떠먹여주고 이거는 해줄 수는 있어. 막 지르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위한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최선을 다합시다. 나도 마찬가지야. 응? 아, 가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왜 버립니까? 이거는 왜 외웁니까? 토익 시험 보셨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내가 좀 구닥다리라서. 토익도 공식이 있거든요. 시험 룰이 있어. 응? 자,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 잘 봤어. 토익도 잘 보고 토플도 잘 보겠지. 왜? 기본 바탕이 되니까.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수능 공부하던 사람이 토익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시험 다르잖아, 스타일이. 나는 스타일에 맞춘 거예요. 그냥 공무원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고탈에 맞춰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내 역할. 정리해보면 출제 기간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집중하시고 나도 정신 차리고 이러면 퍼펙트한 거죠. 다음 가볼까요? 아, 2부 바로 시작합니다. 2부 시작입니다.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스트레칭 하세요. 자, 바로 볼게요. 그래서 토목칙 전공 교재 및 구성은 전공 과목은 응용력과 토목설계도 모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갔고 교재는 이름만 붙였습니다. 알겠고. 교재 구성은 이론노트, 기출노트, 비법노트고요. 가끔 교재가 왜 두껍냐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기출노트가 다 포함돼서 그래요. 그리고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론노트는 이론 하나에 물론 당연히 예시를 포함해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출은 10개년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모든 기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노트는요. 파트 1과 파트 2와 파트 3로 나뉩니다. 파트 1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집이라던가 아니면 토목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핸드북을 쓸 수 있게끔 공식집이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엄청나게 많은 기출 문제가 생각될 수 있잖아. 이거를 제가 전부 다 분류해서 차트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 3는 여러분들 제일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기출 해독이거든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출 해독을 하기 위해서 최근 10개년에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만 420문제를 뽑아놨어요. 420문제 짝이 안 맞는 이유는 한 번 시험이 두 번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응용력학은 다시 이 기출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문제형을 A형, B형, C형, D형 A형은 쉬운 쪽에서 D형은 제발 좀 맞추지 말라고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A, B형과 C형을 완전히 분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 정도, 여러분의 어떤 지역 그런 거에 따라서 기출로 때 N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은 좀 다르게 저는 오리론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전부 다 끝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도록 할까요? 교재의 특징 및 학습 목표입니다. 기출문제 중요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모든 수업도 기출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타이틀도 기출문제를 시작해서 기출문제를 끝납니다. 문제 보일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을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에 굉장히 꽤 많은 문제를 전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7급과 9급, 뭐 공기업 전부 다 해서 더 많습니다. 현재 교재에는 10개념 문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10개념 문제를 빠짐없이 전부 다 집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찾아서 풀 수 있도록 전부 다 따로 전부 다 표기를 덜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A형부터 D형까지인데요. 문제 유형별 적극으로 빨아피하고 단계하고 이룹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제를 제가 다 나눠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한테 재풀인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분류해 준 겁니다. 내가 분류해 준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내가 분류해 줄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야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공부할 때 수시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A형은 꽈락방종이야. 아까 내가 싸움으로 따지면 진짜 못 싸우고 생겼어요. 누가 봐도. 응? 지면 말이 안 돼. 그렇죠? 기본 점수는 40점, 6점 나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부 다 수업도 준비되어 있고 교재 전부 다 이미 편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B형은 안정적 점수야. 문제가 항상 쉽게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도대체 뭔 생각으로 쉽게 나올 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작년에 어려워서 싫었어요. 쉬웠어요, 솔직히. 재작년에 쉬웠어요. 물론 국가직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전에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어때요? 너 뭐 홀짝하니? 홀홀 짝짝 홀홀 짝짝 이렇게 생각하지 들어가고 할 때 괜히 확증 편향이라니까 자기가 쉽게 나올 거라 생각이 누군가 들었어. 아, 내가 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니까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누가 쉽대. 작년 쉬었으니까 쉬울 거래. 너 걔 말은 뭘로 믿는 거예요? 물론 틀리다는 게 아니라 걔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 말은 그걸 뭘 믿고 확신한다는 얘기야. 확신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통계가 요즘은 정보화시대잖아.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공개되어 있어. 여러분이 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그럼 찾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C형은 약간 고득점 문제고요. D형은 이렇습니다. 100점 방정은 앞에 있는 것과 표현이 다르죠. 제발 좀 100점 맞지 말라는 얘기야. 출제자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야, 내가 문제 냈는데 너가 100점 맞아. 출제자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야. 적정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틀려야지. 어떻게 해? 시험의 3요소. 정답, 시간, 스트레스. 정답은 이미 손 떠난 거죠. 확률적 접근. 두 번째 뭐예요? 정답 날라갔는데 확률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5%잖아. 확률적 접근하면 50%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 그거 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 스트레스. 아, 나 이거 모르겠다. 시험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시험 중간에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상적으로 시험 상황이 돌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요. 전체 문제에서. 잘해야 절반이야. 절반을 찾아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절반을 모른다는 그 공포와 압박감에서 시험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그게 전형적인 레파토리예요. 100점 맞지 말라는 얘기는 잘 틀리면 됩니다. 잘 틀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확률적 접근. 시간 줄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야. 남들 다 틀리되 씩 웃어야지. 아, 쟤 틀렸겠구나. 나는 확률적 접근했으니까. 그렇지? 그렇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찍어도 70, 80점 나올 것 같아요. 보기만 보고. 그 정도로 확률적 접근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기출문제 해독으로 실력을 상승한다. 결국 마지막은 해독 좋아하거든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공통 과목도 해독해라. 기출 봐라. 뭐 해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흐름은 그렇게 갔고 강사는 역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갔죠. 기출 420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포부터 파트 3에 여러분이 회독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제를 표기했고요. 나는 좀 더 핵심 문제, 핵심 예제로만 들어간다고 하면 200문제 더해 150문은 라이트 문제가 200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줄인 거예요. 995문제에서 200문제. 단언컨대 그래도 꽈락 안 나요. 진짜 200개 풀어보시면. 그다음에 조금 더 고득점을 위해서 150개 제가 예시를 뽑아놨습니다. 이것은 응용력과 통합성이 모두 공통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책 보시게 되면 아마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좌 구성 문제형 지향 패스 보시면요. ABC 나와 있고 기초 빈출. 시간 없으면
시간 있으면 지역 점수 보셨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목표 점수 나와 있을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제 모든 수업은 그것을 기반으로 라이트와 베이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한 60점이에요. 보통.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라이트 강좌는 토목설계는 1일 2강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기본 과정이에요. 생각보다 짧죠? 그렇죠? 역학은 조금 더 길어요. 2주입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는 각각 1주씩 늘려서 2주, 3주입니다. 그게 기본 코스야. 1일 강좌 수는 2강이고요. 2강이 내가 1시간 수업했어.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복습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가 한 수업했는데 누가 1시간 동안 이해를 하면 내가 엄청 잘 가르친 거죠.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어요. 나도 미흡하고 여러분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기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 나와 있고요. 완전히 세분화시켰어요. 그렇다. 강좌 구성. 이미 촬영된 기존적인 강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싱글로 올라오는 강좌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똑같이 목차 맞춰서 전 특이하게 모든 내용을 비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장에 3번에 가로 3번 뭐 동그라미 1번이 궁금하다 이러면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건 있는데 모든 걸 비법을 180개로 분류를 했어요. 비법 130번은 130번 찾으면 되고요. 135번이면 135번 찾으면 됩니다. 그것에 따라 모든 이론, 기출, 아까 말씀드린 뭐 비법 노트까지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심지어 교재 받아보시면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코드번호도 부여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 코드번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일 문제를 겹치지 않고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강좌 써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2주 완성, 3주 완성, 1주 완성 이쪽에 나와 있고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다. 다음에 넘겨보면 수업 스케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케줄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프린트 갖고 계신 분은 베이직 수업도 있고 영상에 제가 라이트만 지금 표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1주 자리가 없어서 좀 더 있죠. 얘는 2주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줄 제가 아까 비법 다 분류했다고 했잖아. 역학은 135개고요. 토목설계는 180개입니다. 그거에 따라 모든 스케줄 이것만 보세요. 찾아서 강좌 제목 특이하게 제목이 없어요. 그냥 001, 002, 009, 001, 010, 011이 나와 있으면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응? 어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는 건. 또 가야 돼? 이건 기도. 이건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이 문제인 거죠. 3박자가 맞았는 얘기야. 시간은 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건 뭐 내일 아닌 거니까 자기들도 생각 있으면 하겠죠. 응? 진짜 오늘 내가 은퇴하는 순간 소송이라도 걸고 나갈 생각이야. 근데 지금은 소송 걸면 내가 은퇴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나중에 할 말 되게 많거든요. 전부 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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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도 따로 있어요. 몇 주라고 했죠? 아까 2주, 3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일 2강 기준이고요. 스케치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또 그 영상과 그 다음에 아까 다음 카페 그런 것들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하나는 있어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섭섭하다고 섭섭한 일이 생겨도 좀 늦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바쁘다 보니까 고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면 저는 항상 진심이고 최선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2025년 대비 토목지 그렇죠?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